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알려진 리모브 K1을 제가 1개월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많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단점이 제게는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제가 먼저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단점을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간단 정리기 사용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짐벌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뛰거나 걷거나 손떨림,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촬영 시에 손을 좀 지나치게 흔드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쉽게 깨끗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조이스틱이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촬영할 때는 물론이고 메뉴 조작을 할 때도 편리합니다. 메뉴를 갖다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 조이스틱을 선택을 해서 옮기고 뭐 변경을 하고 이렇게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터치를 적용했더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조이스틱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조이스틱이 촬영할 때 카메라를 좌우로 아니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그냥 몸을 짐벌이 어차피 되기 때문에 좌나 우 상하로 움직이면 되는 거라서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이제 촬영하는 데 편리했었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 헤드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나중에 관리를 할 때, 그러니까 여행시 가방에 파우치 같은 데 담아서 가방에 넣을 경우 잘못해서 이제 카메라 이 모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이제 어떤 물건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카메라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게 나중에 고장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만약 1-20만 원짜리 같으면 에라이 떡 사 먹었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5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는 그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카메라를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해서 어플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능을 활용하기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연동을 해서 기능을 활용하기보다는 화면이 너무, 그러니까 액정 화면이 너무 작다 보니까 도저히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 분간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했는데요. 사실 이 카메라에 있어서 LCD 화면의 중요성은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특히 동영상에 있어서는 사진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너무 작고 이걸 다시 연동을,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도 저한테는 뭐 크게 재밌는 부분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브이로그 카메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역시 오토포커스를 얼마나 잡아내느냐입니다. 하지만 4년 전에 출시한 G-Pro2 스마트폰보다 오히려 정확한 포인트를 못 잡아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크게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초밥 전문점에 가서 초밥의 자세한 부위를 갖다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런 생각에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전혀 잡아내지를 못한다는 게 영상 속에서도 확인될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브이로그 카메라라는 이런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정도로까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추후에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이럴 때 꼭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카메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해도가 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보다 못하다면
분명 문제가 되겠죠. 선명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4K 영상 촬영에 있어서도 그럭저럭 봐줄 만은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뭐 뛰어나다든가 뭐 이런 점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힙부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야간 촬영에 있어서는 그 영상을 좀 확대를 해보면 노이즈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가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이런 나타나는 현상을 이 리무브 K1에서도 이게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해가 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주변가 노을이 진 상태에서 촬영을 했음에도 이 정도인데 완벽하게 그 해가 저물었다면 더 이 이미지가 더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우 모션이나 그 타임랩스 같은 특별한 촬영을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조금 더 재밌는 이런 촬영을 요하는 아이들이 노는 영상을 갖다가 잡고자 할 때는 무난한 수준을 보이고 적당한 카메라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브이로그용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가격은 20에서 30만원 정도 대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는 샤오미 짐벌이 10만원대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스마트폰과 이렇게 그 결합을 해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고려했을 때 20, 30만원대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 마치면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포커스, 오토포커스하고 선회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하고 카메라 헤드가 잘못 이렇게 휴대를 했을 때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A센터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나오질 않아요. 저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네이버가 현재 포털의 기능을 상실한 채 그 상업적 이익에만 쏠려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이런 거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서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전화번호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며 생각하며 오늘 리무브 K1에 대한 장단점 실사용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